이곳은 내 작업실. BTS 인형을 리페인팅 중이다. 채색 작업을 할 때마다 헤드를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걸어두는데 영 어수선하다. 물통에 젓가락을 꽂아 쓰는 방법은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네일 브러쉬 홀더는 간격이 좁아서 실제로는 헤드를 두 개 정도밖에 못 꽂는다. 이 상황이 내심 불편했었는데 때마침 고마운 연락이 왔다. 바로 체크난방 공대연구소에서 FDM 프린터를 제공해주기로 한 것이다. X메이커라는 모델인데 체인버형인데다 엄청 튼튼해 보였다. 실제로도 잔고장이 없고 초저가형에 비해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다고 한다. 첫째로 들였던 레진 프린터에 비해 둘째 놈은 매우 우람하다. 뭐 까짓것 헤드 전용 홀더쯤이야. 뚝딱 스케치해서 블렌더로 모델링을 해보았다. 대충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출력 가능 사이즈를 초과했다. 막대기 부분을 따로 분리하기로 했다. 일단은 조립될 부분만 테스트로 뽑아봐야지. 테스트 출력이 완료되었다. 3제곱미리짜리 키와 키홈으로 이루어진 조립부이다. 아, 바보같이 똑같은 치수로 만들었더니 안 껴진다. 2차 시도에서 키홈 사이즈만 좀 더 키워서 3.5짜리랑 4, 두 가지로 출력해봤다. 이번엔 키홈이 둘 다 조금 헐렁한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키홈을 3.4로 바꾸고 여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모델링을 다시 했다. 조금 익숙해졌는지 이번엔 10분 만에 완성했다. 5시간 35분짜리 몸통 먼저 출력을 걸었다. FDM 프린터는 출력 과정이 훤히 보여서 좋다. 이 모델은 특히 체인버형이라 소음도 적다. 일반 종이 프린터 돌리는 정도의 소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진 프린터에 비하면 냄새가 안 난다. 출력 완료! 이상하게 한쪽 막대기에만 거미줄이 엄청 생긴다. 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은 제보 좀. 빌드 플랫폼이 충분히 식은 뒤에 자석 판 채로 꺼낸다. 거미줄. 처음에 뽑아놓은 3mm짜리 키를 홈에 꽂아봤다. 오, 잘 맞는다. PLA로 뽑았더니 이런 소리가 난다. 대충 잘 맞는 것 같다. 2시간 반짜리 나머지 막대기 부분을 뽑는 동안 리페인팅 작업을 해주겠다. 태영이 얼굴을 똑같이 3개 그릴 거다.
엑스메이커는 지금 열일 중이다. 나도 물감 채색으로 넘어갔다. 점 찍는 것도 잊지 않는다. 막대기 8개 출력이 완료되었다. 사포질로 다듬고 순간조착제로 몸체에 붙였다. 이제 잘 건조시키면 완성. 바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준다. 손동작이 다소 자기적으로 보이는 건 실제로 구멍에 잘 맞춰야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투명한 도료로 태닝도 해주었다. 태닝한 애는 눈 부분을 덧그렸다. 이건 뭔가 어수선했던 비포. 그리고 애프터. 차곡차곡 수납이 가능하다. 막대기가 길다 보니 뭔가 좀 세게 치면 뚝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다. 이런 거 필요하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띵기버스에서 다운받아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참고로 태형이 하나는 겐소용, 하나는 해밀리 거, 나머지 하나는 스토어에 올라와 있다. 마지막으로 치크나마 공대연구소 카페에 가면 추첨을 통해 매달 한 분께 프린터를 무료로 드린다고 한다.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한다. 그럼 다음에는 레진 프린터와 출력물을 들고 오겠다.